곳이야. 여기에서 누워있으면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 아빠는 우리 아들이 다칠까봐 걱정돼.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가족 회의에서 미리 얘기하기로 약속했어. 그 왜 사줄 수 없는지 아빠가 설명했잖아. 아빠 힘들다. 안녕하세요. 이즈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나너나 진화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너나 진화는 나전달법 연습을 위해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고안한 단어로서 나너는 나 전달법을 가장한 너 전달법, 나는 나 전달법, 진화는 지경주식 나 전달법의 줄임말입니다. 이번 나너나 진화의 주인공은 쇼핑센터에 들어놓은 아이에 대처하는 어느 아버지입니다. 저는 나전달법을 평소에 잘 활용하며 보다 풍성한 대화를 만드는 데 도움되고 참만남의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전달법은 감정적으로 폭발할 것 같은 상황,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큰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전달법은 감정 기복을 줄이고 감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 증진과 유지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전달법은 쉬운 듯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전달법은 널리 알려진 듯 하지만 제대로 대중화되지 못한 대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전달법을 들어본 사람도 많고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으며 나전달법을 권유하고 강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정작 나전달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는 적었습니다. 반면에 말하는 사람은 유리한데 듣는 사람은 불편한 나전달법은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나전달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제대로 대중화되지 못한 세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나전달법이라는 명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전달법이니까 그냥 나의 입장을, 나의 의사를 상대에게 잘 전달하면 되는 방법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나전달법은 체화하고 활용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너 전달법의 반대가 나 전달법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전달법은 상대방을 너라고 지적하면서 말하는 방법이니까 나 전달법을 사용할 때 너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 전달법은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만 나 전달법은 체화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나 전달법을 남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세 가지 용어를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은 유리하고 듣는 사람은 불편한 갑질 나 전달법. 두 번째는 나 전달법의 문법은 갖췄으나 태도는 나 전달법과 거리가 먼 문법만 나 전달법. 세 번째는 나전달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너 전달법인 나전달법을 가장한 너 전달법입니다. 나전달법은 듣는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전달법은 상호 존중의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전달법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과 자존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함께 하지 않도록 권유합니다. 그런데 갑질 나 전달법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을 자극하면서 나 전달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나 전달법보다는 너 전달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 전달법은 문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말투, 표정, 몸짓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유리한데 듣는 사람은 불편한 갑질 나 전달법, 그리고 문법만 나 전달법은 이대천 교수 지병주가 만든 용어입니다. 나 전달법을 가장한 너 전달법은 나 전달법의 창시자 토머스 고든이 만든 용어입니다. 저는 나 전달법을 잘 체화하기 위해서는 너 전달법도 주의해야 하고 나 전달법을 가장한 너 전달법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전달법을 가장한 너 전달법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부정적인 감정을 강조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화를 내기 전에 나의 감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막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쇼핑센터에 들어온 아이에 대처하는 어느 아버지의 모습을 자막과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나전달법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전달법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언행에 대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설명입니다. 나전달법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나의 감정입니다. 나전달법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상대방의 언행이 나에게 준 영향입니다. 지경주식 나전달법은 나전달법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현합니다. 주로 나의 감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경주식 나전달법은 나전달법을 좀 더 간소화한 것입니다. 저는 나전달법 연습을 위한 나너, 나, 진화를 통해 왜곡되거나 변형된 나전달법의 사용을 줄이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나전달법을 활용하는데 도움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나전달법을 가장한 너전달법 영상과 전체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강조하는 대사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전달법 영상과 전체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언행에 대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들,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거야?
없는 곳이야. 여기에 성공했으면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 아빠는 우리 아들이 다칠까봐 걱정돼.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가족 회의에서 미리 얘기하기로 약속했어. 그걸 왜 사주 있었는지 아빠가 설명했잖아. 아빠 힘들다. 만약 나전달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늘어누워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전달법의 창시자이자 효과적인 부모교육의 창시자 토머스 고드는 나전달법이 효과가 없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전달법 한 번 더 시도하기. 두 번째는 좀 더 강한 감정을 담아서 좀 더 확고하고 강하고 크게 나전달법 시도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문은 좀 더 강한 감정이 담긴 좀 더 확고하고 강하고 큰 느낌의 나전달법 예문입니다. 침착한 자세를 취하고 말한다는 의미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한 번 더 설명할게. 여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야. 아들이 여기 계속 누워있으면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 아빠는 우리 아들이 다칠까봐 걱정돼. 그래서 아들 옆에 계속 서있는 거야.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가족회의에서 미리 얘기하기로 약속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아들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왜 사줄 수 없는지 아빠가 설명했어. 아빠 힘들다. 토머스 고든이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나 전달법의 의지를 계속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께서 최선의 방법을 고려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제가 쇼핑센터에 들어누운 아이의 아버지라면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면 들어누운 행위를 언급하지 않고 안정적인 감정선을 유지하면서 함께 귀가하겠습니다. 이후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반성하고 표현하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가도 아이가 먼저 이 일을 언급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저는 그때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저는 부모가 아이의 부적절한 반응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자신의 침착함을 잘 유지할 수 있어도 충분히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경주식 나전달법을 가장한 너 전달법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힘들다. 아들, 여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야. 여기에 성공했으면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 아빠는 우리 아들이 다칠까봐 걱정돼.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가족 회의에서 미리 얘기하기로 약속했어. 그걸 왜 찾을 수 없는지 아빠가 설명했잖아. 아빠 힘들다. 아들, 일어나.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 나 진짜 짜증나게 하네. 너 일부러 아빠 망신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찾을 것 같아? 어린 거 없어. 너 이러면 다시는 안 되는 거야. 마지막 정보야. 아이고, 사람 그냥 쳐다보잖아. 안 창피해? 아빠는 아들한테 일어나라고 세 번이나 말했어. 그래, 네 맘대로.